네, 안녕하세요. 배우 최태준입니다. 오늘 엑소의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 앨범과 쇼케이스가 동시에 이뤄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지금 현장에 계신 팬 여러분 정말 흥분되고 기대될 것 같습니다. 정말 컴백을 준비하는 동안 찬열이가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매일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모습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즐겁고 좋은 기억 되셨으면 좋겠고요. 엑소 여러분들도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유현석입니다. 엑소의 새로운 앨범 발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컴백에 맞춰서 또 컴백 쇼케이스도 진행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또 바쁜 활동 때문에 세훈이 또 끼니 거르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활동 이어갔으면 좋겠고 아낌없는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엑소의 컴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코치입니다. 여러분, 네. 엑소가 이번에 새 앨범이 나온다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제가 세훈이랑도 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부럽다. 멋진 쇼케이스를 저희 코치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엑소 화이팅! 저번에 엑스 안녕하세요, 엑스입니다. 소승민님들의 컴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앨범 기다린 만큼 정말 대단한 앨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만에 컴백인 만큼 엑소 선배님들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엑소 선배님들의 새 앨범 Don't Mess Up My Tempo 많이 사랑해주세요. 엑소 선배님들 파이팅! 오늘도 파이팅! 지금까지 인스트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이번에 엑소 새 앨범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너무 기대되고 설렙니다. 이번 앨범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고 또 이번 활동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엑소 그리고 엑소의 앞으로도 파이팅! 따루룽 따루룽 엑소가 컴백해.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거 이건 오버도스. 더 대박나는 신곡이 나와서 제 라디오에서 김영철의 파워에서 엑소 노래가 많이 울려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엑소 노래 대박나면 안 되나요? 엑소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배우 남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엑소가 새 앨범을 발매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일단 진심으로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새 앨범 발매와 함께 팬 여러분들 앞에서 컴백 쇼케이스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장에 계신 팬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 팬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즐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지현입니다. 드디어 엑소의 새로운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진짜 정말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경소 오빠의 가수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번 새로운 앨범도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엑소의 좋은 활동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안재욱입니다. 엑소의 새 앨범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뻐하실 텐데요. 저도 그 누구보다 기쁨 최고입니다. 엑소 영원히 영원히 응원해 주시고 사랑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엑소 얘들아 파이팅! 안녕하세요, 지코입니다. 네, 엑소의 컴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습하는 영상 본 적이 있고 음악도 미리 들어봤어요. 진짜 신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멋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 충분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엑소 파이팅! 엑소웰 파이팅! 잔여율도 파이팅! 안녕하세요, 야구선수 오승환입니다. 엑소의 새 앨범 발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새 앨범 발매와 함께 오늘 많은 팬 여러분들 앞에서 컴백 쇼케이스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 역시 너무나 엑소 팬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팬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엑소 파이팅! 세훈이 파이팅! 안녕하세요.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전 초자고요. 네, 저는 듀코입니다. 정말 부지런해요. 이렇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앨범을 계속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많은 팬분들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발매되면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쇼케이스도 진행된다고 그러니까 쇼케이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카이드님,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오랜만에 엑소 선배님의 새 앨범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엑소 선배님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저희도 반갑고 또 설레는데요. 이번 새로운 앨범인 Don't Mess Up My Tempo 저희 레드벨벳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Tempo의 무대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막내 유재석입니다. 드디어 우리 선배들이, 우리 엑소가 11월 2일 컴백을 하네요. 쇼케이스 현장이 정말 얼마나 뜨거울지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지만 벌써 느껴집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이 실력, 무대 마음껏 좀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할게요. 그리고 타이틀곡은 템포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 템포 아시죠? 예. 정말 이번에 멋진 활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엑소 파이팅!